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미츠너의 소설을 보면요, 이 책 제목이 소설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데뷔해서 서너 편의 아주 뼈아픈 실패 끝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아주 따뜻하고 인격적인 소설가 루카스 요더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이 소설가 요더를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는 모두까기 인형, 비평가죠. 교수인 스트라이버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비평가인 교수는 원래 소설을 쓰고 싶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소설을 쓰기도 하는데요. 쓰기만 하면 아주 혹평을 받으면서 실패를 하고요. 저는 사실 이 모두까기 인형 이 교수가 소설 썼다 망하는 걸 보고 되게 고소했는데요. 근데 이 비평가는 그렇게 자기 소설이 혹평 속에 실패한 다음에 주인공인 이 요더 소설가를 더 맹렬하게 비평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 독자를 대변하는 주인공인 제인 갈런드 부인은 처음에는 당연히 소설가인 루카스 요더의 편을 들고요. 근데 결론 부분에 갈수록 점점 이 쉽게 읽히는 루카스 요더의 책만으로는 소설 또는 문학의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스트라이버트처럼 훨씬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을 찾는 새로운 작가들이 문학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비평가, 소설가, 독자, 편집자의 입장에서 각각 소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읽히는가를 굉장히 깊이 있게 탐구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까지 좀 딱딱하거나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좀 새로운 소설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줄 작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 가지 공지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요. 창비에서 올해부터 창비 야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에는 저희 책다방에도 와주셨던 만화가 최규석의 드로잉 강좌하고 엄기호 선생의 강연이 폭발적인 반응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번 분기에는 시인 박성우 선생의 시쓰기 교실과 김항 선생이 강의하시는 철학 강좌가 개설되어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잠시 후 나리타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와 답사기가 이번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유홍준 교수님과 함께하니 일본이 새롭게 보여요. 유홍준이 보면 다르다. 일본의 역사 문화가 한눈에 보인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창비. 오늘 북토크는 최근 장편 슬프고 유쾌한 텔레토비 소녀를 출간한 소설가 강영숙 선생을 모셨는데요. 강영숙 선생은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서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 199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의 단편 8월의 식사가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소설집으로 흔들리다, 날마다 축제, 빨강 속의 검정에 대하여, 아령하는 밤 등이 있고 장편소설 리나, 그 다음에 라이팅클럽, 슬프고 유쾌한 텔레토비 소녀가 있습니다. 한국일보문학상, 백신의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죠. 강영숙 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황정은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우연히 안고 보니까는 저희가
황정은 작가 한국일보문학상 수상자고 강영숙 선생님도 한국일보문학상 수상자. 저는 백상 출판문화상 수상자. 그 얘기하시려고 지금 그 얘기 자랑 한번 해보려고 시작을 네. 했는데 이 호응이 잘 안 되네요. 네, 하여튼 네. 한국일보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아, 강영숙 선생님 왜 이 얘기 끊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질문하고 상관없는 아, 직장인. 이면서 소설을 쓰시는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신 분들은 다 전업작가분들 주로 모셨었고요. 대화문화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여쭤봐도 되나요? 예, 예. 그 대화문화 아카데미는 한 65년쯤에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무렵에 생긴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문 NGO 기관이었죠. 그래서 크리스찬 아카데미 예, 그렇죠. 시작한 그렇죠. 예, 크리스찬 아카데미로 시작을 해서 뭐 어쨌든 그 뭐 한국 사회의 변화나 발전에 이제 약간은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그런 일들을 조금 했었고요. 지금은 주로 이제 무슨 학제간 연구나 대화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조금 점잖은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대학 졸업하던 해에 들어갔어요. 예, 제 선생님이 김혜순 시인이신데 선생님께서 너 취직해야 되지 않니? 그러시면서 거기를 소개해 주셔서 제가 그때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다니고 있죠. 상당히 예. 오래 다니신 거네요. 네, 지금 23년째예요. 예. 저는 대화문화 아카데미의 그 대화 네. 모임에 몇 번 불려간 예. 적이 있는데요. 근데 예. 되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역사 속의 인물들이 이렇게 뒤에 좀 앉아 예. 계시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젊은 학자를 불러다 놓고 그냥 되게 아, 얘 참 귀엽다 이런 눈으로 저를 보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 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주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그 신입 직원 때는 뭐 그 모임 같은 거 이제 취재해서 정리해서 뉴스레터 같은 데 내는 거 그런 일 했었고요.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일종의 그 뭐 홍보 관련된 그런 일을 하거나 뭐 그랬지만 이제 지금 좀 오래됐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관여하고 지금은 뭐 안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되지만 사실 또 딱히 또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 10명 정도 되는 작은 기관이에요. 직원이 정직원이 그래서 뭐 이것저것 네, 다 하고 있죠. 역사 속의 인물들을 좀 매일 만나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예, 네. 제가 역사 속 인물들이 누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연령이 70대 이상이 제일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정년 퇴임을 했거나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60대가 제일 어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꼬마죠. 그분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분들이 하는 그 일종의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증언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녹취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다큐멘테이션 하는 일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제 공부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그 제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그걸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이제 열심히 듣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은.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초 그 로우 머티리얼로 저장을 일단 하는 단계의 일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이라고 70년대에 뭐 요즘 날리는 분들 뭐 한명숙 총리라든지 뭐 신일령 이대 네. 총장 뭐 하여튼 네. 온갖 분들이 다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뭐 이런 게 다 네. 이 조직에서 예. 일종의 조작된 그런 네. 사건이었던 네. 거잖아요. 예. 크리스천 아카데미 반공법 사건이라고요. 그렇죠. 79년에 예. 일어났던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낮에는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럼 소설은 언제 쓰시나요? 아 언제 쓸까요? 뭐. 홍정우 씨는 언제 쓰십니까?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아유 가슴이 아프다. 저 언제 쓸까요? 전 아침에 씁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소설 언제 쓰는지. 책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좀 회사에 막 다니고 있을 때는 막 상근직으로 굉장히 힘들게 일할 때는 회사에서 소설을 제일 많이 썼어요, 사실은. 네. 네, 창을 딱 띄워놓고 누가 지나가면 딱 숨어가지고 막 쓰면은 제일 잘 써졌던 것 같고요. 그거 근데 괜찮으셨어요? 그 타이핑 소리가 다 들려서 알던데. 근데 그때가 다 딱 긴장해 있는 상태에서 딱 쓰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그러다 이제 다른 사람 또 뒤에 와 있으면 창을 다른 거 띄워놓고 일하는 척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설 많이 썼고요. 이젠 이런 얘기 해도 될 만큼 조직 안에서 위치가 탄탄해지셨군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이제 그렇게 썼는데 되게 재밌었던 일이 전에 제가 한번 강출판사라는 데서 여자 작가들 몇 명이랑 같이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다라는 아, 네. 그 책을 이제 강출판사랑 같이 기획을 해서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작가 중에 세 명이 직장인이었어요. 김숨 씨랑 저랑 편혜영 씨랑 셋이 직장인이었는데 원고 마감을 이제 정했는데 우리 직장인들만 원고 마감을 지켰어요. 세 명만. 아, 제 생각 반대군요. 직장인들은 네. 다 날짜를 지키고. 네, 그리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전업작가들은 다 날짜를 네, 놓치고. 다 막 늦게 주고 이래서 우리가 아 우리는 그 지금 안 하면 어차피 나중에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완성도에 상관없이 우린 그냥 작품을 냈다 이러면서 이제 또는 회사 다니면서 이 데드라인 마감의 중요성을 몸에 익힌 사람들이어서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또 그렇고 그래서 약간 그때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예상과 전혀 다른 일이네요. 예. 문지문화원 사이에서 소설 창작 워크숍 강의도 하고 계신데 이것도 도대체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2시간 정도 하는 건데 근데 좀 이제 하기 싫어졌어요. 예, 여러 가지. 왜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 일단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자꾸 그 친구들의 그 앞날이 걱정이 되는 바람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수업을 듣나요? 그래서 그거를 제 집에까지 끌어온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네. 그래서 아 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뭐 데뷔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점점 손님 떨어지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요즘에 가서. 소설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저도 사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여기 저희가 모신 작가분들마다 뭐 당신만의 글쓰기의 뭐 비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냥 사실 다 모른다고 대답하거든요. 그냥 쓰는 거지. 네. 그런 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소설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의문? 뭘 가르치시는 건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그 어떤 제도 안에서 이제 이거를 저도 문예창작과를 나왔기 때문에 뭔가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정은 씨 작품과 제 작품의 그 명사 하나가 다 다르듯이 사용하는 명사 하나 다 다르듯이 이게 각 개인의 어떤 언어 축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화해서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만 읽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읽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지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읽어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뭐 누군가가 하나의 언어 축조물을 구성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가 뭐 3년에 걸쳐서 썼다면 우리는 3년은 아니어도 뭐 3개월이면 3개월을 그것을 분석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창작과 연결이 되느냐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열정이라는 게 그것도 실력이기도 하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사실은 별로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쓰기 수업이 아니라 읽기 수업을 하시는 건가요? 쓰기 수업인데 소설을 다 써와요. 아, 하평 네, 이 직장인들은 하시는...
데뷔가 막 목전에 있는 사람, 막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작품을 막 하루에 막 네 편씩 해요, 합평을. 예.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써와요. 근데 황정은 작가도 사실 학교에서 네. 합평 이런 거 요새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끝났어요, 선생님. 아, 지금 참 네, 끝났어요. 네. 딱 한 달. 한 달 했습니다. 네. 되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럽고요. 네. 정말 제가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머리 쥐어뜯고 그랬었죠.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소설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참 그런. 맞아요. 듣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이건 왜 이렇게 썼냐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다 좋아하나요? 근데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죠. 넌 인생을 이따위로 사느냐부터 시작해서 글을 보고요. 너 이렇게 살면 뭐 저 데뷔를 못한다느니 이제 그런 협박성 그런 얘기 물론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다시 새겨보면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예술가들이라는 게 일반인들과 다른 그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과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그 발생하는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그 거리가 있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선생님들을 좀 말도 안 했어요. 무서워서 그랬는데 아, 괜히 무슨 얘기했다 혼날까봐. 잘못 얘기할까 봐. 네. 잘못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아 보일까 봐 얘기를 네. 안 한 적이 많았어요. 근래 제가 자주 느끼고 다는 근데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네. 학생들은 제가 뭘 좋아하고 어떤 작품을 좋아했고 싫어했는지 다 알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그 호오에 대해서 느끼나 봐요. 충분히. 그래서 그것도 좀 미안해요. 어떨 때는. 그럼 아무래도 선생님 입맛에 맞는 글을 쓰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거하고는 또 좀 거리가 있고요. 자기 능력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제 취향이라는 것과 또 그 학생들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 간에도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냥 표현된 것에 어떤 그 소통 가능성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크게 이런 건 쓰지 말아라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 호호가 드러나니까 이 학생들이 막 괴로워하는 거죠. 선생님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가 뭐 좋아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이 눈빛이 떨리고 이런 게 벌써 느껴지지 않겠어요? 학생들한테도 이건 좀 안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네. 그리고 그렇게 소설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쓰는 것에 좀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서서히 좀 되기 시작한 그런 시기. 그래도 우리가 신춘문예라고 하는 좀 전 세계에 없는 이상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통과를 위해서 거쳐야 하는 무슨 과정 같은 게 있는 셈인 거죠, 지금. 이런 수업을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제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데뷔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희도 앞으로는 네.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작가들하고 네. 교류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교류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동시대 일본 작가들하고 또 해외 체류하면서 뭐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체류를 많이 한 적도 없고요. 그냥 뭐 그 일본 작가들은 조금 몇 명 친구가 있고요. 제가 거기 조금 한 6개월 정도 이제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좀 친구들 많이 만났고요. 뭐 우리 흔히 아는 김석범 화산돈 쓰신 김석범 네. 선생님도 친구고 그분도 일본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본인은 아니지만 되게 좋아하시는 예, 친구고요. 선생님 뭐 80 넘으셨는데 지금도 만나면 이제 저는 화산도가 완간 안 되고 있는 거에 네, 대한 일종의 아쉬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아니 근데 김석범 선생님 본인도 그러세요. 본인도 되게 아쉬워하시고 우리나라인 그리고 번역이 89년인가 된 것 빼고는 네. 이후에 번역이 안 네, 됐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저도 되게 많이 사실은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 작가들의 경우 이제 아주 극소수인데 주로 한일 작가회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미 한국에 대해서 많은 교류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주로 저와 개인적으로 교류를 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교류의 끝에 이제 저는 약간 그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조금 만난 친구들이고요. 뭐 특별하게 뭐 가깝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한국에 와서 작년에 그 호시노 도모유키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잠깐 3개월 살았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같이 뭐 밥 먹고
그렇게 하고 뭐 그 정도.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뭐 이런. 뭐 그렇게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게 뭐 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제 만나고 뭐 밥 먹고 술 마시고 그 정도. 이제 이 슬프고 유쾌한 텔레토비 소녀. 아, 가장 신간 장편 소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 늘 질문이요. 제가 문학에 약해가지고요. 되게 주변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도시 배경이고요. 도시 젊은이, 도시 청소년들 얘기인데 저는 엉뚱하게도 서울 시내 묘사가 진짜 탁월하구나 하는 느낌. 제가 저도 서울 도심에 살고요. 도심을 걸어다니면서 늘 뭐 주말이면 제가 뭐 시청, 교보, 서대문, 북촌, 서촌 다 걸어 돌아다니는데 이 책 읽으면서 이 주인공들의 동선이 그냥 다 그 길, 그 골목 이런 게 머리에 그려지는 서울 토박이가 아닌데도 예전에 쓰신 단편도 보면 이 그 뭐죠? 왜 서울 관광 투어하는 버스라든지 네, 시티 투어 버스 이런 것도 되게 서울에 대한 애정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골목골목에 대한 아, 그런 묘사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오기 전에 전학 오기 전에 한번 초등학교 때 혼자서 서울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종로에서 이렇게 딱 서 있어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내려가지고 딱 이제 종로에서 지금에 말하자면 광교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딱 서 있는데 그때 그 도시의 인상이 어땠냐면 이제 지금 그 물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굉장히 좀 커다란 배 같았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배 같은. 그래서 제가 그 배 안에 있는데 배가 약간 좀 기웃기웃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약간 멀미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처음 온 거니까. 꼬맹이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이미지가 아직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서울 사람이었으면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춘천도 도시고 나름 굉장히 좋은 곳인데 아마 제가 서울에 왔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도시 탐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거리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종각에 있던 종로서적 근처에서 광교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 경험을 하신 거군요. 예. 선생님 뵌 것도 같아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십니까? 이거 아닌 것 같죠, 이거. 네.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저랑.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서울 토박이로 그 동네에서 네. 좀 놀았고 네. 네. 저는 놀진 않았습니다. 네. 네. 저는요 선생님 작품에 소녀들이 참 많이 불행한 경우가 많아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배고프고 침 나오고 외롭고 육체적으로 이용당하거나 목숨을 위협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 작품 뭐 불행하고 외로운 사람들 참 많은데 왜 소녀들 그렇죠. 네, 이번 소녀들이, 책에서도 역시 그렇고요. 네, 네. 하필이면 이렇게 소녀들이 불행하고 외로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우연히 어디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장정일 선생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정일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장정일 선생님 저를 딱 보자마자 지금 정은 씨가 한 질문을 속사포처럼 해대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런 세계로 아이들을 데려다 놓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저는 똑같이. 그래서 제가. 초면에? 예, 초면에. 그래서, 좀 앉으시죠. 이제 이런 다음에 일단 앉아서 한 30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요. 우리 세계가 그렇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 사는 네, 세상이. 네, 그렇게 이제 그건 제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저를 조금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약간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 장정현 선생이 거의 답을 만들어주신 질문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그러니까 이쪽 반대 세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약자들의 세계라는 게 결국은 아무리 부딪혀봐야 이게 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주셨는데 그렇죠. 황정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죠. 좀 세상에서 가장 약자를 소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약한 동시에 또 그 감수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생생한 어떤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그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반론을 얘기하거나 그럴 사실은 자신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최근에 그 두 가지 질문을 지금 똑같이 받는 셈이에요. 장정현 선생님과 황정원 선생님 두 분한테서. 소녀 시절에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있는 거는 아닌가요, 혹시? 선생님의 소녀 시절은 어떠셨는데요? 저는 소녀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소년에 가까웠어요. 소년에 가까웠던. 저는 운동을 주로 많이 했고요. 어릴 때는 스케이트, 수영, 뭐 넓이뛰기, 육상, 허들 뭐 이런 거 많이 했고요. 나중에 잘하셨군요. 혹시, 그리고 예. 혹시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형제 자매 중에 제일 예. 키가 크지 않으신가요? 저는 무남 동료 외동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좀 키가 크시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아버지도 유도 선수이셨고 엄마도 좀 키가 크시고 그래서 이제 내내 운동을 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문학 그걸 하게 된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생소했던 그런 일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소설 잘 못 쓰는 게 머리가 안 좋아하고 안 좋고 이 몸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이 의진 때문에 소설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아니요, 저는 몸이 예. 좋아야 소설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예, 결국 뭐 척추 기립근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척추 생각을. 척추 기립근은 어딘가. 그건 또 머리 쓰는 거랑 그 되게 중요한 근육인데요. 이게 등에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이에요. 아. 그게 평소에 이렇게 운동하거나 단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디스크가 발생이 되는 그런. 오래 앉았으려면 뭘 뿌여 선생님 등이 튼튼해야 네, 뭐,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전국체전 이런 데도 나가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제일 큰 대회 나간 거는 강원도에서 하는 도대회에 그 넓이뛰기 대표 선수로 나간 적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선생님 사실 오늘 입고 오신 예. 이 재킷도 그렇고 예. 약간 느낌이 예. 국가대표? 왜 국가대표 그 농구팀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전 아까부터 계속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난 처음에 말로 할 수 없었어. 운동을 정말 잘하신 예. 그거 아니 그거는 운동을 한 것도 왜 했냐면은 제가 혼자다 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친구네 집에 가려면 이제 많이 걸어서 가야 되고 근데 학교에서 운동을 하면 애들하고 맨날 놀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키가 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아무거나 시키는 거예요. 무슨 파트가 생기면 너 일단 그거 해. 그럼 이제 그거 끝나면 또 다른 거 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운동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문예창 작가를 진학한 거 보면 그때 이미 어쨌든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셨던 건데. 운동 잘하는 이 소녀가 문학 소설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정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나요? 근데 그거는 아까 그 도시를 처음 이제 오게 된 경위와도 상관이 있는 건데 뭐 인생이 제 마음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춘천에 계속 있었으면은 뭐 저희 엄마의 말대로 공장이나 다니면서 뭐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한 넷쯤 낳아서 뭐 평범한 그 근데 자기가 그 저를 서울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작가가 됐다고 이제 엄마가 제가 해준 게 뭐야 이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알겠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거죠. 뭐 잘 알 수 없었던 어떤 근데 그 이주의 경험이 굉장히 어린 친구한테는 좀 컸던 것 같아요. 혼자 와서 서울에 네. 머물렀던 네. 이주 네. 어떤 친척 집에 계시거나 그랬겠네요. 약간 그랬어요. 그 춘천에 계시면서 춘천에 계속 있었더라면 공장에 다니면서 뭔가 생활했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생님 단편들에서 공간적 배경으로 공장지대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악취나 악취가 발생하고 유독물질이 있는 공간으로 묘사가 되고 그 속에서 또 사람들이 늙어가고 그래서 이런 공간에 관한 어떤 인상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실제로 어릴 때 저희 집 주변에 공장이 많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공장이 많았고 또 친구 엄마들이 그런 데 다니기도 하고 또 아버지들이 그런 데서 일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공장을 되게 빈번하게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소설적으로 공장이라는 공간이 의미가 생긴 거는 이게 그 공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소설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간보다 공간이 훨씬 더 공간 설정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맞아요.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좁은 경험 안에서 경험했던 걸 자꾸 쓰게 되거나 뭐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공장 다니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충청에서. 예. 뭐 김치 공장 다니는 그 제 친구 엄마도 있었고 라면 공장 같은 박스 공장이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소설에 나오는 그런 고무 타이어 같은 거 하는 그런 공장도 많았었고. 예. 이상 기후나 자연재해 같은 약간 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이야기가 뭐라고 할까요?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선생님 단편들을 읽다 보면 아니 왜 자세한 설명을 안 하시고요? 약간 던진다는 느낌? 예를 들면 공항 폐쇄가 됐다. 공항 폐쇄 왜 됐는지를 보통은 설명을 해. 우리 사는 세상에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설명 안 하고 그냥 툭 던져놓고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불친절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그냥 꼭 기존의 서사를 따를 의무에 쫓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어떤 작법인가요? 그건. 근데 그 김두식 선생님이나 황정아 선생님이나 지진 같은 거 만나신 적 있어요? 사실은 네, 저는 있습니다. 몇 번? 그걸 수차례 세지는 못하고요. 예전 일본 방문했을 때도 있었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방이 흔들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별로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서울에서도 지진은 상당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느끼고서는 검색해서 찾아보면 자기가 느끼는 그냥 있다. 전 나중에 다 뉴스 보고 알아요. 선생님은 좀 둔하신 거죠. 네네. 저 살던 동네 아까 그게 지진이었나 보구나. 네. 여기 여자들이 더 민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저도 뭐 니갔다라는 데서 한번 큰 지진만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가 이렇게 다리가 후두두둑하면서 이렇게 땅이 쫙쫙쫙 갈라지면서 저쪽이 이렇게 두두두두두 무너지는 듯한 그런. 그 눈앞에서 본. 네네. 그런 그래서 이제 주저앉아 버린 그런 적이 있고, 도쿄에서도 뭐 흔하게 그냥 지진 뭐 늘 거기 나오잖아요. TV에 맞아요. 네네. 나오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의 조건이 돼버렸잖아요. 그것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담론이 아니고 실제 일상의 조건이 돼서도 설명하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툭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지진이 난 지역에 있는 어떤 노인이 자기네 집에서 그 뭐 때문에 떠밀려 나왔는데 자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사진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서 살았고 우리 애들은 지금 어디 있고 뭐 이러잖아요. 대부분 지금 이제 상황이라는 게. 근데 그게 그 날씨나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창부에서 나왔던 제 두 번째 소설에 보면은 날마다 축제라는 거기 보면 이제 사람을 바꾸는 건 다름 아닌 날씨였다라는 네.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진짜 좀 실감하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것이 우리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소설적으로 다루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너무나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도 하고 예. 막상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뭐 공항 폐쇄나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공간 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 맥락을 다 파악할 겨를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이 네. 그렇죠. 예. 그 무라카미 류의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록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개미가 코끼리인가 인간의 밟혀 죽는데 그는 결코 자기를 밟은 게 뭔지 모른다 못 본다라는 구절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언제나 불시에 정체불명이 무언가에 그런 상태라서 소설 속 선생님 소설 속의 그런 상황들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소녀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두는가 질문에 덧붙이자면은 이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여성의 성과 육체를 문학적 사유의 매개체로 적극 활용하여 세계의 고통을 통각하고 재현하는 허구적 장소로 삼아 굉장히 어렵네. 이 시대 새로운 여성성을 표현한 작가. 이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예. 제가 이 말씀을 문득 네. 선생님이 이걸 여쭤보신 것은 여성주의 네. 작가라고 호명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아,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무슨 젠더 주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문학은 그것에 관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거기 때문에 그렇진 않죠. 그러나 심진경 씨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런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혹은 그 이런 그 기후변화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제 그것도 좀 상식적인 얘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제가 무슨 전쟁의 와중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쨌든 간에 그 이렇게 불확실하고 어떤 그 위험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통각하는 게 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우리 몸 자체가 그것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니까 그 몸을 통해서 이제 그 이해하는 어떤 그 이해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솔직하지 않나. 이제 그렇다 보니까 소설에서 주로 그런 몸의 모티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하는 몸이라는 게 뭐 아름다운 몸이 아니고 그런 어떤 구조의 문제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물질적인 몸이라고 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고요. 예. 어렵죠. 이 슬프고 유쾌한 텔레토비 소녀 이 거리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소재는 전작 장편 이슈 이 리나하고 연장선상에서도 읽히는데요. 리나에서는 이 리나가 국경선을 넘어서까지 성매매, 인신매매 같은 아주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를 다뤘다면 텔레토비는 일상에서 흔히 있을 법한 설정, 즉 어린 소녀, 근데 10대 소녀의 목소리에 작가적인 이입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 초기작의 여성주의 경향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 아니냐, 뭐 이런 질문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제가 뭐 이제 소설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굉장히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많이 개입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좀 그런 걸 빼보려고 사실은 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좀 두고 네. 싶었다는 거죠. 소설 네. 속의 주인공들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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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제 목소리라는 게 이제 제 소설이 조금 많이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을 뭐 의식적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는 이걸 쓸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 저의 어떤 부분을 이 작품에 투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거리두기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거 슬프고 유쾌한 텔레토비 소녀에 등장하는 남자요. 그라고 지칭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중반 이후에 미묘하게 사람이 바뀐 듯한 그런 것 좀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그게 여기부터 하나라는 이 소녀의 상황이 워낙 위태로워서 작가가 거기에 이제 이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작가의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너무 거리를 둔 건가요? 그러면 네, 아니, 그러니까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속에 이렇게 싹 내려앉으셔서 하나를 이제 안타깝게 지켜보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하나가 아니고 제가 들어가 있나요? 네, 거기에? 그런가요? 네. 저는 그 10대 소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질문 드리고 싶더라고요. 10대 소녀 그려내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저희 집에도 10대 소녀가 있어요. 한 명이. 98년생? 네. 어떻게 아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예전 단편 보면요. 네. 데뷔하던 해에 태어난 네. 첫째 아이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소녀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걔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 혼자 시골에도 막 가고 그랬는데 걔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가 꼭 차로 데리고 다니고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혼자 시외버스를 타고 어디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린 10대는 굉장히 가혹한 상황에 있는 10대고 저희 집에 있는 10대는 그렇지 않은 10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 소설 속 주인공들이 이제 그 10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가장 어떤 참혹하거나 가혹한 상황에 제가 몰아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제 주인공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 마음도 좀 참혹해지는 기분이라고 할까 좀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혹시 그 텔레토비 소녀 후기에 언급된 그 상태 네. 2주 만에 쓰고 눈이 안 보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태와도 그때 아이오와 있을 때 아이오와 인터내셔널 라이팅 프로그램 갔을 때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뭐가 많아요 스케줄이 그래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프로그램이 있고 월, 화가 이제 쉬는 날이에요 주로 근데 제가 그때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2주를 프로그램에 안 나가고 그냥 호텔방에 박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뭔가를 좀 쓰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어서 이제 그때 이렇게 초고를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아, 2주 만에 네. 아이오와에서 쓰신 네, 거군요. 아이오와에서. 네. 네. 2009년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작가들이 그 뉴스 보면서 그 외국 애들이 저보고 야, 니네는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시위하고 참 너네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너 잘 모르는구나.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야. 막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자기네 나라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북유럽에서 온 애들 이런. 그래서 우리 왜 항상 그런 질문 하잖아요. 너 왜 쓰니? 뭐 이런 얘기. 너 뭐 때문에 소설 쓰니? 시 쓰니? 이러면은 뭐 민주화를 위해서 뭐 여성의 뭐를 위해서 뭐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북유럽 애들은 뭐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막 이러고. 너네 좋겠다. 맨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시위를 해대고 막 그래서 우리 역동적이긴 하죠. 그렇죠. 정말. 예. 네. 근데 그게 밖에서 보면 좀 더한가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인터넷에 계속 촛불 시위하는 게 막 올라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 나라는 이 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렬한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부정이나 불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그걸 또 바꾸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니네 소설 쓸 거 많아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뭐 이제 그랬었던. 안에서 예. 느끼기에는 상당히 더디고 막히는 것도 많은데 밖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밖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그래요. 어쨌든 뭐. 우린 무관심하지 않고 그래도 비교적 반응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외국에서는. 그렇죠. 정치 권력에 저항하기도 하고. 뭐 끌어내리고 뭐 그렇죠. 다 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나 그거를 역동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민주화되고 정착된 나라 중에 우리만큼 또 바로바로 반응하고 거리로 나가는 나라도 많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도 그런 부분을 썼지만 사실은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시위를 안 했던 때가 거의 없잖아요. 네. 주말이면 지금도 광화문에 저는 그런 게 참 재밌어요. 버스를 탔는데 시위 때문에 차가 시내를 뱅뱅 도는 거예요. 아무데서도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한 3, 4시간 버스에 갇혀 있을 때 그 상황 있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시티투어 버스나 이런데 그런데도 일종의 이제 상상력을 주는 건데 지지난 주에도 광화문에서 되게 시위가 많았었는데 토요일에 버스를 탔는데 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가만히 있는 거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아저씨가 어디로 가나요? 아저씨 막 화내잖아요. 그러면은 막힌 길을 피해가지고 버스 노선과 상관없이 막 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중앙을 계속 도는 거예요. 남대문과 시청과 여기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동글동글하게 근데 거기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안 내리고 그러면 되게 그 상황이 좀 재미있어요. 리나는 실제 모델이 있다고 들었는데 텔레토비는 아이오와에서 쓰셨으니까 아이오와에서 가까운 모델이 있지는 않았겠군요. 리나도 모델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직장일과 관련해서 그 탈북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굉장히 그 친구들이 재밌어요. 근데 어린 친구들인데 한 5, 6세 이렇게 된 친구들이죠. 근데 그중에 많은 수가 영국으로 갔어요. 최근에 다시. 왜냐하면 한국에서 차별받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또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영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존 본능이 강하죠. 되게.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애들은 자기 얘기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아, 근데 어떤 애들은 입도 안 열어요. 그리고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또 달라요. 남자애들은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베이스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설거지나 밥은 여자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의식이 되게 북한 친구들 예, 좀 강하죠. 있어요. 굉장히 네. 강하죠. 네. 우리보다 훨씬 심한.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문제로 되게 많이 다퉈요. 남애들끼리. 근데 여자 친구들은 훨씬 이제 이 변화에 민감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제 그 둘의 케이스를 다 만났는데 아무것도 말을 안 하는 친구보다 저는 그 계속 떠드는 그 친구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계속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실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짓말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얘기를 계속 들려준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두 번을 만났는데 그 친구 이야기가, 그리고 그 친구가 따로 책을 냈어요. 이금이라고. 그 자기 수기를 자기가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뭐 어떤 그 뭐 이야기 자체를 가져왔다기보다는 그 거짓말을 하는 듯한 그 느낌의 그 순간을 제가 만약에 그런 인물이 있었다면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정도로 캐치를 한 거고요. 모델을 가지고 그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네, 그렇기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탈북자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논문 같은 것도 좀 보고 여러 가지 보고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제가 이제 아까 김두식 선생님이 운동선수 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답답하거든요. 좁고. 네. 왜냐하면 이게 북한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면 대륙으로 네. 이어질 수가 있는데 기차를 타고 네. 서울역에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그 표지판이 있는 걸 저는 항상 생각해요. 서울역에 네. 가면 모스크바, 파리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덜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보지 않은 데 대한 그 대륙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뭐 몽골에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텔레토비는? 텔레토비는 모델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 물론 제가 그런 쪽에 그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쪽에 아이들을 봐도 그냥 똑같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애나. 그, 가출한 애들 예, 얘기하시는 거죠? 예, 똑같고 뭐 특별하거나 잘못된 애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또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 별로 못 네. 받았거든요. 가출해서 일종의 청소년 성매매를 하고 살고 있는 아이들 얘기가 소설에서 다루기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네.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사회적인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막 노골적이지 않고 되게 담담하게 묘사하고 계신데 뭐 특별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요, 그 질문에 덧붙여서 그 촛불... 주인공 소녀인 하나 그리고 그 남자가 만나는 곳이나 아니면 이 소녀가 주로 이제 배회하는 거리가 벌어지는 상황들이 촛불 시위하는 그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근데 하필 왜 그 시기에 거리? 네, 네. 왜냐하면 당시에 촛불의 주체가 이제 소녀들로 호명이 됐었는데 촛불 소녀. 근데 이 작품 속에 하나라는 소녀는 소녀들 속의 소녀가 아니라 그냥 소녀예요. 그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연루되지 않은 그런 소녀 하나. 친구들은 그러나 종종 촛불 시위에 나가기도 하죠. 소설 속의 네, 친구들이. 네, 근데 그들이 무슨 어떤 사회적 어떤 인식이 있어서 나간다기보다는 유일한 즐기는 거죠. 네, 축제장에 끼어들고. 네, 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이 소녀가 방황하는 거리로 당시의 거리를 선택한 이유는 뭐였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실제로 우리가 모여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울분을 터뜨린다거나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 어떤 중심이 없다고 할까 점점 중심이 해체돼 간다고 할까 근데 중심이 해체되다 보니까는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
소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로 점점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무슨 같이 동참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일종의 유의의 대상이고 자기네들끼리 라면 먹고 사진 찍고 뭐 낄낄거리고 하는 것들도 현실이죠. 그런 아이들도 또 실제로 있는 거고 또 그 안에 울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것대로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쪽이 어느 쪽에 소녀가 어느 쪽에 서 있길 바란다기보다는 제 소설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 좀 담담하게 좀 관조하는 듯한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소녀에게도 그런 관점을 부여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근데 다만 그때 시점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여러모로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필 시기가 그 당시였던 건 집필 시기는 2009년이었지만 근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가 이제 거리를 많이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제가 맨날 하는 일이 뭐 시간이 나면 이제 혼자 영화관에 가 있거나 근데 영화도 사실은 다 못 봐요. 그래서 홀리모터스는 제가 5번을 봤어요. 레오 카락스 감독의 자기 때문에 피곤해서 끝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좋아서 인줄 알고 들어가면 이제 일단 자요. 피곤하니까. 근데 자다가 깨면 그 부분부터 이제 보니까 다음에 또 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또 가는데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영화 보러 갔던 사람들은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요. 시간을 내서 모처럼 갔는데 제가 잤다면서 화를 내는데 주로 이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도시를 그런 현장들이 있을 때 이제 혼자 돌아다니고 주로 그게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마구 들끓는 우리나라를 저는 굉장히 들끓는다고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들끓는 그 현장을 늘 지켜보는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와서 배를 보는 것과 똑같은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담담한 느낌이 연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런 집단적 움직임이 있을 때 촛불 시위라는 게 보기에 또 상당히 화려하잖아요. 네. 밤에 불꽃들이, 네. 불빛들이 막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 끼지 못하는 어떤 몇 겹의 소외?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라는 소녀가 가뜩이나 소외된 인물인데 그런 장소에 내가 끼지 못하는 그런 소외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탁월한. 탁월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빠지는 이 사랑? 예. 뭐죠? 사랑? 뭐 혹은? 아 그거 네. 그 사람이 그 하나에 대한 관심이 욕망인지 사랑인지 저는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요. 글쎄 그것도 사랑 아닐까요? 그런 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치닫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 누구나 어떤 사랑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아닌 걸로 변하는 건 사실 순식간이고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늘 그 파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예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가 비양심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면의 것들을 숨기고 있을 뿐이죠.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뭐 결국은 그냥 우리 보통 일간지에 나오는 표현을 하자면 청소년 성매매나 하는 겉으로는 멀쩡한 직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살면서 뒤로는 청소년 성매매나 하는 흔히 뭐라 그러죠? 인면수심에 뭐 이런 사람에 불과한 건데 저는 이 캐릭터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했던 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소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고요. 어느새 이제 제 아이가 이런 이 소설 속의 주인공들하고 뭐 나이차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딸 생각을 하게 되면 야 우리 딸이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이런 남자하고 이렇게 맺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한편에 뭐가 있냐 하면요.
저도 사실은 앞부분에서나 이 남자의 이거는 사랑이구나. 뭐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술 취한 가운데 그냥 이런 청소년과 관계를 맺는 걸로 시작을 했던 어쨌든 사랑인 건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이 두 사람은 맺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자애도 이미 고등학교 2학년이라 육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했고 남자도 뭐 직장도 있고 다 갖고 사는 사람이고 예, 그런데 왠지 이 가출한 청소년인 이 학교를 그만 다니기 시작한 여고생과 이 남자 직장인이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즉,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눈에 혹은 육체적으로 반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빠져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자꾸 정의하는 이런 거는 어디서 온 걸까? 뭐 이런 좀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쭙고 싶었어요. 이거는 뭐냐? 무슨 생각? 아,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런 세팅을 만드신 건가? 뭐 그런 궁금증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이 책을 이제 저희 친구의 엄마한테 어차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책을 한 건 줬어요. 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아는 체를 해서 그냥 인사 겸 친구 예, 엄마. 친구의 엄마를 줬는데 저희 애가 와서 도대체 뭐, 무슨 얘기를 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무슨 얘기를 써? 그랬더니 그 엄마가 책을 읽고 쟤네 엄마는 무슨 저런 얘기를 썼냐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읽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게 그런 부분이 특히나 이제 자식을 둔 특히 집에 10대를 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무슨 사랑이다 아니다 이제 어떤 저는 이런 것보다는 파국이라는 게 그 심리적인 혹은 관계의 파국이라는 게 어떤 예측된 상황에서 자기가 그것을 알고 파국을 맞이한다기보다는 자연재해나 마찬가지로 그냥 어느 날 그냥 그 흙비가 내리듯이 관계라는 것도 그렇게 망가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사실 결혼해도 되는 거죠.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 소설이 되게 블랙 유머도 섞인 되게 재밌는 소설이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걸로 끝나는 거군요. 네.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그 이들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이들이 덜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특히 남자가 더 그렇죠. 어떤 상식선 안에서 꽉 차여진 틀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랑도 그렇고 지켜야 할 게 있는 남자죠. 그렇죠. 네, 예, 더 성공해야 그렇죠. 되고 예, 더 돈 벌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네.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같은 동료인 이제 어떤 부수적인 인물이 하나 이제 필요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구도 안에서 그 관계라는 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정말 그런 흙비가 내리듯이 관계가 파국에 이른다는 거가 너무나 순식간에 되게 짧은 시간 안에도 올 수 있다는 뭐 그런 어떤 위험성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걸 조금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사랑이라고 느낀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너 무슨 직장 가지고 있니? 이런 거 묻지 않고 시작된 어떤 끌림이잖아요. 이게 아주 독특한. 그런데 이 하나라는 여자 주인공은 뭐 맛있는 음식도 해서 주기도 하고요. 계란도 부쳐주고. 그러면 이게 같이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가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확 끌리는 사랑은 좀 등급이 떨어지는 사랑으로 이해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좀 약간 불만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그의 이중성 안에는 그러니까 대사들이 굉장히 이제 좀 짧은데 그거를 그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까 황정쌤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전에서 얘기하면은 그런 걸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완고한 어떤 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그냥 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거 지키려고. 그렇죠. 자기 거 손상당하지 않으려고. 예, 그런 사람. 비겁한 남자들이죠. 네. 비겁한 남자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아니요 제가 한성을 대상화하거나 이러려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자꾸 여성주의로 몰아가고 있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예. 저는요 나쁜 사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게 소녀의 상황 하나의 상황이 워낙 위태로워서 이 작품 속에서 어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가장 나쁜 사람을 계속 제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런 질문 드리면 그런 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뭐 이런 대답하실 것 같긴 하지만 또 누가 가장 나쁜지 제가 생각 네, 작가 등장 인물 중에 네,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제가 김두식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누가 김두식 선생님 먼저 대답해 보세요. 저는 이 소설에서 특별히 나쁜 사람 못 본 것 같고요.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쁘구나 하는 거를. 느낀 거는 그 살인범으로 나오는 친구 정도는 그냥 나쁜 사람인 거고요. 예.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나 싶은. 예. 좀 이해가 간다고 해야 되나요, 다? 저는 하나 엄마. 아, 가출 소년인데 엄마가 네. 있어. 엄마가 있는데 네. 심지어는 하나한테서 일을 하긴 하지만 하나한테서 딸이 가출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 용돈도 받았으면 네, 거기서 그 하나한테 네. 심지어는 용돈도 받아요 그 어머니가 아. 그러면서 자기 인생 한탄을 하는 거죠 저는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네. 말하면 하나 아빠가 제일 나쁘죠 다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으니까 그런가요? 아 그렇네요 아 그건 너무 나빠서 나쁘다고 할 여지도 없고 너무 나빴어 근데 하나의 반응이랄까요? 이건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예를 들면 이 남자의 처음 마음이 사랑이었다는 거는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하나는 되게 복잡한 거잖아요. 이 남자가 주는 안온함, 오피스텔이 주는 따뜻한 환경, 길거리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왜 남자들은 다 그런 것만 좋아해 같은 얘기도 계속하기도 하고 이 사회복지사의 입으로 또 그런 얘기가 네. 계속 나오기도 하고 네. 이 친구의 마음은 뭐였어요? 저는 그거는 약간 통 모르겠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를 탁 물에서 건져 올려줄 수도 있고 그냥 둘 수도 있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는 주체성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린아이답지 않게 이제 약간 관조적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 아마 제 영향이 조금 들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데 제가 원래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옳다, 이게 다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은 저는 그 사람을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저 사람 진짜 쟤는 진짜 아주 베스트다 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사람은 그냥 그 정도다 하는 그런 약간 관조적이고 좀 예. 놓아버린 그런 부분이 약간 놓아버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항상 이게 진실이 이게 다다 이게 다 맞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도 약간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소설을 쓰다 보니까 죽인 거야 아닌 거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너무 착한 거야 제가요, 나쁜 거야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 프로그램의 수준이 떨어질까 봐 이게 네 남자가 죽인 하세요. 거야 아닌 거야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환상이야 이런 거는 궁금했으나 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네, 네. 저럴대로라는 네. 대답이 저럴대로 생각하시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저는요 그 오피스텔에서의 어떤 안온함에 관한 이야기 김두익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남자에 관한 하나의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몸 너무나 그 거리를 춥고 배고프게 외롭게 돌아다니는 그 몸을 폭신하고 따뜻한 곳에 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관한 애착에 가깝다고 저는 남자 자체에 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고정된 공간에 관한 애착
자극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있고 네. 싶다던가 그렇죠. 네, 그렇죠. 애들을 다 데리고 와도 남겠다던가 뭐 이제 네. 그런 것들이 그런 네. 예. 역시 작가시라서 아, 작가시라서는 아니고 제가 소시적에 좀 떠돌아본 적이 있어서 돌아갈 밤이 됐고 날이 저물었는데 돌아갈 공간이 없다는 그 외로움, 공포 이거를 조금 살짝 맛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텔레토비 소녀에서 방황하는 거리 방황하는 소녀에게 너무나 그게 더 크게 공감이 됐고 한편으로는 선생님 작품 단편들에서도요 여성주의라고 말씀을 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런 소녀들 외로워하는 소녀들이 자주 느껴지거든요. 심지어는 단편 아령하는 밤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할머니인데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린 소녀 방치되고 버려진 혼자 남은 소녀의 그런 외로움 같은 게 많이 느껴지고 작품을 읽는 내내 그 정서에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또 그렇게 쓰시기도 하고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상태에 대한 그런 정서에 관한 경험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 황정은 선생님이 말한 그런 그게 뭐 얼마간의 경험일지 모르겠으나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저는 이제 이미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나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려져 있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제 그런 시기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황정은 선생님도 그때 만약에 거리의 밤에 있을 때 보이던 그 세상이 굉장히 달라 보였잖아요.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근데 저도, 그런 어떤 일련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안 바뀌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고. 계속 남아있는. 직장에 다니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데, 항상 이제 예술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가장 어떤 들끓는 상태로 이렇게 몸의 온도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뭔가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런 상태로 딱 저도 모르게 모드가 딱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온하거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해서는 잘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처음 본 선생님들은 아까 김지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쩡하게 생겼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건강하게 보여? 네 작품은 왜 이렇게 다 사람들이 우울하고 나는 강영숙 씨가 되게 조그맣고 왜소하고 결혼도 안 한 그런 되게 슬퍼 보이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되게 배신감 느낀다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머릿속과 이 겉은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황정은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식의 어떤 순간에 대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게 강렬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집 앞이 공원인데요. 밤에 제가 혼자 운동을 나와요. 근데 어떤 한 30대 중반쯤 된 그냥 하얀 위아래 옷을 평범하게 차려입은 어떤 아줌마 아가씨가 그 공원 앞에 잔디 구석에 근데 배낭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침낭이 새거인 게 분명한 침낭이 이렇게 잘 쌓여진 채로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는 걸 한 일주일쯤 전에 봤었고요. 그래서 제 느낌에도 아 오늘 집 나온 분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어저께인가 제 차하고 밤에 다시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위치가 옮겨진 데서 그분이 이제는 누워있는 침낭을 침낭은 그대로 있는데 땅바닥에 그냥 누워있는 그러니까 아 일주일 사이에 저분이 이제 눕는 자리에 갔네 그런 느낌. 근데 집에서 나오신 분인데 되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말을 걸 수도 없고 근데 생각해보니 참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집 나와서 갈 데가 진짜 없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앉아있는 데서 한 10m 떨어진 데는 굉장히 오래된 남성 노숙자들이 한 10명 정도의 완전 후줄굴해한 분들이 거기서 소주를 까고 계시는데
뭐랄까요? 먹이 주변을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 혼자만의 느낌인데 그러니까 잘 못 느껴본 어떤 세계를 얘기하시는 것 그 같은 어쨌든 그런 느낌 아닐까 싶고요. 근데 늘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시고 그런 중에도 그런 거리의 느낌, 거리에선 어린 여성의 느낌 같은 거를 가질 기회가 어쨌든 있으셨던 거군요. 그것은 그 유전자죠. 뭐 그것이 그 무슨 어떤 그러기보다 기질적으로 좀 제가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그리고 소설을 쓴다는 게 이게 과중한 노동인데 조금 기질적으로 약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좀 피해 보려고 일을 좀 많이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길을 많이 돌아다니는 거는 이제 술을 마셔도 제가 걸어서 집에 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럴 때 좀 아까 황정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낮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창작하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그 다른 이면이 보인다는 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좀 길에 많이 있는 편이에요. 여러 점. 밤의 도시의 이면 같은 거를. 네. 그것도 그렇고 뭐 낮에도 제가 이제 그 물레에서라는 소설도 제가 그쪽 동네를 되게 자주 산책을 가고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건데 그렇게 서울 안에서도 사실 안 가본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냥 혼자서 찾아서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창작의 영감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기보다는 자기가 사실은 찾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대안이라고 할까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찾지 않으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죠. 다니지만 그것이 꼭 또 소설로 쓰여지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그냥 정서적으로만 조금. 선생님 어렸을 때 춘천에서 서울 혼자 올라와 보셨다고 했는데 그때 그 도시가 거대한 배처럼 여겨진 그런 감각? 그런 것들도 많이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린 소녀가. 그때는 춘천이라는 데가 지금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요. 굉장히 작고 호수가 많고 그 경춘가도가 다 눈이었어요. 그냥 겨울에는. 그래서 서울에 온다는 일이 대단한 일이었어요. 어린애가 혼자 그 표를 사가지고. 왜 혼자 올라오셨어요? 그냥 뭐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굉장히 멀었어요. 그때 지금은 뭐 40분, 50분이면 고속도로 가는데 그때는 굉장히 멀었고 그걸 한번 갔다 왔을 때 이게 제가 한 계단 정도 이렇게 자란 느낌? 혼자 약간 그런 느낌에 좀 빠지기도 했었던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이번 텔레토비 소설 2주 만에 쓰고 3년간 다시 썼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2주 만에 쓴 거를 3년간 다시 쓴 건 왜 3년이나 걸린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좀 기름기를 뺀다 그럴까? 제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기 위해서 조금 계속해서 좀 만지작거렸다고 할까? 뭐 그런, 그런 예, 얘기로 네. 예, 한 겁니다. 예. 제가 하나 할까요? 저는요. 어째서 텔레토비인가? 라는 질문을 네, 2013년에 네. 웬 텔레토비인가? 네, 웬 텔레토비인가? 하필이면 이 아이는 네. 그런 애기랑 닮아서 텔레토비의 형태가? 아, 그것도 좀 개인적인 건데 제가 옛날에 친구들이랑 이게 하나씩 나눠 가진 적이 있어요. 텔레토비를. 텔레토비. 예. 근데 제가 이제 뽀를 가졌어요. 인형, 텔레토비 예. 인형. 빨간 애가 뽀죠? 예, 뽀예요. 근데 그 뽀를 제가 여행 갈 때 사실 갖고 다니거든요, 맨날. 어디 가든. 최근에도요? 예, 어디 가든. 그걸 안고 다녀요. 그래서 좀 철딱선이가 없죠. 그런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어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이게 뭐 워낙 옛날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고 그 이들에 관한 또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왜 갑자기 또 2013년에 텔레토비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텔레토비를 어째서 텔레토비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텔레토비의 배경 자체가 상당히 자기적이잖아요. 네. 이상하고 야릇하고 고요한데 고요하고 정적인데 대체 의미를 알 수 없는 대화와 아주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데 생긴 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되게 기분 나쁘진 그 익숙해지면 상당히 하여튼 그런데 혹시 하나라는 소녀가 감각하고 있는 어떤 세계가 그런 건 아닌가 좀 역겹죠. 이런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좀 멀미가 난다 그럴까? 소설 전체가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썼지만 그래서 그 멀미난 빨리 쓰셨기 때문에 그, 예, 멀미나는 상황과 텔레토비의 그 이상함, 그 이상한 소리,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이상한 소리 이런 것들을 조금 아마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SNL에 나오는 뽀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상징해서 박근혜 역을 뒤집어 쓰고 나온 생각만 했어요. 이 텔레토비. 아, 텔레토비 안 보셨어요? 옛날에 방송 때? 아니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우리가 앞선 세대에 갔고요. 아, 네, 네. 아 그런가? 아, 텔레토비의 감동을 받기에는 제가 저나 강용수 선생님이나 나이가 너무 많은데 왜 저를 텔레토비에 감동받은 사람으로 원하시는지 뭐 어쨌든 네. 감동까지는 아닌데 이 유아적인 면모가 있지만 하나라고 하는 아이 인형을 끼고 돌고 하죠. 근데 30대 후반의 남자보다 훨씬 성숙한 어른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저는 또 마음 한편엔 그냥 원래 여성들이 좀 그런 것 같다. 제가 평생 만나온 많은 여성들, 친구들, 뭐 애인, 아내, 뭐 심지어 요즘 딸도 보면요. 기본적으로 저를 안아주는 존재예요. 저를 운이 좋으신 거죠. 그건. 운이 좋다고 네. 생각해요. 네, 이해하고 안아준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건데 그냥 좀 엄마 같기도 하고 다. 딸이 갈수록 요새는 엄마 역할 비슷하게 거의 요새는 네가 나가서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도 나는 널 용서한다. 뭐 그런 눈으로 저를 봐요. 고3짜리가. 네네. 고3짜리가. 네. 그래서 아무 크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도 없는데 원래 그런 건지 여자아이들이 예. 어떤 성숙함과 미숙함이 공존하는 글쎄 제가 좀 바라는 상이 아닐까요? 그거는 저는 어떤 성도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쪽 보다는 좀 약간 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어떤 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약간 중간자적인 어떤 입장에 있는 성이 있다면 그 성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아마 그 김두희 선생님 딸인 것 같은 네,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어린 아이이면서 어떤 때는 네. 예. 우리 이 시점의 이동 뭐 이런 거. 아 시점이요. 네. 너 되게 많이 어쩌고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질문이 계속 이어져 갖고 네, 네. 저는 이 작품에서 시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을 하거든요. 크게는 작품 속에서 그 남자의 시선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시선이 있는 셈인데 각각의 시선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 이거 좀 난폭하지만 그걸 좀 간단하게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만 더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떤 그러니까 남자의 시선이 있고 남자의 시선으로 그는 하면서 남자의 시선으로 서술이 되고 또 하나의 시선으로도 서술이 되는데 하나의 입장에서도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쉽게 질문을 드리자면 시점 이동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거죠. 역시 아까 그 거리 두기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그는 그가 그 하나는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좀 수동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의 시선이라는 거는 그거를 어쨌든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시선은 겉으로는 굉장히 그 뭔가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시선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쪽이 다소 폭력적이고 한쪽은 조금 수동적인 것이라는 상황이 조금 이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시점 하나의 시점으로는 네. 그걸 다 말할 수 없다. 네. 실제로 그게 전달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네.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쁜 애가 아니기 때문에 나쁜 애라면 이 남자를 협박해서 돈이라도 뜯고 뭐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이 남자가 떠나면 떠나게 내버려 두고 자기가 집을 나와야 되면 집을 나오고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남자도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런 약간 수동적이면서도
저도 하나에 네. 걸려서 수동적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 인물이 수동적이라는 인물은 들지 않고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타고 흘러야 되는 그런 떠밀리는 거죠. 네. 일종의. 예. 그러나 그 떠밀리는 거를 모르고 떠밀린다기보다는 어른들이 하는 짓거리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다 알고 있으나 응시하고 있는 거죠. 예. 보고 그러나 있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전 좋은 것 같아요. 뭘요? 제가 원래 이렇게 이야기의 줄거리만 쫓는 독자라서요. 그 좀 던져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야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제가 책다방 진행하면서 좋아진 게 작가 선생님 모셔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막연하게라도 아 이게 그냥 이런 책이구나 하는 느낌이 저한테 좀 전달되는 게 있어서 저는 이 작업이 되게 좀 즐겁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있는데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 좀 뜬금없는 질문 몇 개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뭐 등단한 지 15년이 벌써 아, 이건 하지 마세요. 됐었는데 이건 하지 말까요? 하지 마. 네. 하지 마시고. 이거 오글오글 선생님께 소설 쓰기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하지 마요. 선생님 소설 쓰기란 어떤 의미 뭔가요? 그거는 글쎄 얘기하기 어렵죠. 자주 무슨 이렇게 고문을 막 하십니까? 이렇게. 이런 고문. 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 그걸 아직 신인이고요. 그 계속해서 더 써나가다 보면 알지 않을까. 등단한 지 15년 되셨는데 아직 신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저는 신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뭐 제 세계를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직 이제 모색하는 그런 단계고 좀 더 잘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하고 그냥 가는 거지. 제가 뭐 뭐 다 완성이 됐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글쎄요. 뭐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요즘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최근에 꽂힌 거? 글쎄요. 최근에는 이 소설을 쓴다는 게 이제 이게 뭐 이 일종의 마음과 이게 몸의 동시 작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에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글쓰기 모드로 빨리빨리 전환해서 글을 빨리빨리 쓰고 또 놀 땐 놀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뭐 순수하게 막 음악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이런 그리고 사람을 막 좋아해서 따라다니고 이런 거는 20대나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잠깐.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면 이 길고 긴 이 뭐라 그러나요? 이 생활인으로서의 이것이 너무너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몇십 년을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너무 열심히 해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놀아볼 수 있을까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놀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제가 보기엔 드식 선생님도 별로 놀아본 적이 달리 질문을 제가 드리자면요. 이런 걸 놀아보기 위해서는 제일 뭐 그러니까 저처럼 무슨 창작도 아니고 일종의 대중교양서 같은 거를 써보려고 하는 사람도 학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그럼 약간 놀고 싶을 때 놀면서도 책에 집중을 하다 보면 책도 더 잘 될 것 같고 놀기 위해서든 책을 쓰기 위해서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기에 이르면은 이제 하나를 포기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뭐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직장 아까 김주익 선생님도 저희 그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은 직장이 거의 학교랑 같았어요 저한테는. 네. 이제 제가 학교를 서울예대를 나오고 다른 학교를 다 가거나 뭐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했던 이유는 이제 일종의 그 재학습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제 다녔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아마 근데 저는 아마 또 어디 취직할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전화 저 무슨 NGO 같은데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좀 나이든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저는
또 취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직장으로서의 일 자체에 대한 역시 어떤 그거보다는요. 그냥 아침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중요하죠. 네. 네, 중요하고 또 제가 집에 있으면은 저희 식구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밖으로 나와 있으려고 하는 그런. 아 예, 예. 의외의 답변. 의외의 답변. 아니, 저는 예. 공감해. 아, 다 공감하시는. 동생들이 아, 예. 글 쓰는 저를 싫어함으로.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집안에 글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글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누군가가 하나 그런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아, 스트레스인 맞아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제가 느끼니까. 가능하면 이제 나와주려고 하고 좀 그러는 편이고요. 아마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창작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 제 나름의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리라 생각하고 다만 저는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 어느 시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좀 이렇게 끌어오를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네, 저의 내부에서 이제 그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이제 뭐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 놀면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 바람은 뭐냐면 제 평생 소원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신다. 커피를 한 두 잔쯤 진하게 마시고 한 1시까지만 제가 아침, 점심은 안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1시까지만 글을 쓴다. 그다음에 수영을 한다. 밥을 먹는다. 잠깐 나가서 돌아다닌다. 잔다. 이게 제 소원이거든요. 근데, 아, 그렇게 사는 삶. 네. 네.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사는 게 제 소원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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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앞으로의 작품 계획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어떤 작품 지금 기다리고 있죠? 뭐 저는 그냥 청탁이 오면 쓰고요. 예. 언제든지. 예. 그래서 특별하게 장편은 조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작품은 뭐 꾸준히 그냥 쓸 생각이고요. 특별하게 어디 뭐 연재하거나 이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뭐 좀 이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역시 아이디어가 넘쳐서 청탁 오면 여기 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아 그거 아니고요. 놀면 뭐하나 뭐 이러면서 그냥 쓰는 겁니다. 아 놀면 뭐하나. 네. 아 오늘 황준선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냥 즐거웠습니다. 네. 아, 어떠세요? 아까 처음엔 사실 되게 이런 뭐 방송에 나오는 거 좀 부담스러워하셨는데. 네. 고문이네요 여기. 아 그렇죠. 네. 심지어 아니, 오늘 질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덥기까지 하니까 저희가 에어컨을 켜놓을 네.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아, 저는 예 저는 이 방에 좀 들어와보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제가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방일까 이러면서 궁금했었는데 들어와 봤어요. 와 보니까 어떠세요? 고문이다. 별로예요. 아, 고문이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환경 개선 좀 해주세요. 오늘 이 별로 이 강영숙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 슬프고 유쾌한 텔레토비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냥 가을의 초입에 함께 읽고 같이 고민을 나눠보면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강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청춘에 전하는 정의연의 특별한 안부 안녕 내 모든 것
절대로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마. 찬란했던 지난날에 묻어둔 나의 전부, 우리의 비밀들. 정의연 장편소설 안녕 내 모든 것, 창비. 라디오 책가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가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자유토크 끝인사로 제가 올가을에는 영화도 많이 보자고 했더니 황정원 작가가 가을에는 독서를 이렇게 아주 소심하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을은 정말 100년 전부터 늘 독서의 계절이었던 것 같은데 정작 가을에는 놀러 다니느라 책을 못 본다고 하죠. 더워서 못 읽고 시원하면 놀아야 되고 바쁘면 또 바빠서 못 읽고 한가하면 쉬어야 하고 결국 공부도 독서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다음 주는 추석인데요. 추석 때 가족들과 가까운 서점 나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길고 긴 귀성길, 귀경길에 밀렸던 책다방도 함께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문도 내주시면 어떨까요?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정소영, 전성희,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군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씨가 수고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후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